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주실 리포트 따라잡기 오늘 박종호 선임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채널K 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 사정 때문에 예전 저희가 한 4, 5월 달에 비해서 방송 횟수가 좀 줄었죠? 네. 하지만 계속 저는 늘리고 싶은데 네. 예, 담당자들이 힘들어해서. 일단 최대한 보고서 많이 쓰는 걸로 일단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기존에 소개했던 종목 중에 우리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기업 하나 하고요. 또 경기 소비주 중에 이제 스포츠 용품 업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 기존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는데 오늘 몰아서 한꺼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두개 기업 그리고 실적 분석까지 해주실 건데 어떤 기업이죠? 네, 우선 중국 응급제 기업인 푸타이라이랑 네. 그다음에 스포츠 용품 웨어 기업인 안타스포츠 네. 말씀드릴 텐데 네. 최근에 다 실적이 나와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 네. 전에 간단하게 기업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푸타이라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응급제 기업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 약17% 정도 차지하는 시장 2위 기업입니다. 1위는 어디예요? 네. 1위는 이제 BTR이라고 또 따로 천연 흑연을 위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해당 기업은 이 해당 기업 자체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아. 모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좀 다른 사업도 좀 같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푸타이라이를 가장 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푸타이라이는 저는 이제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소개해 드릴 때 네. 각그 세부 시장별로 그러니까 배터리랑 그다음에 4대 소재,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모두 각 해당 시장의 상위 선두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푸타이라이도 이런 부분에 좀 부합을 하는데 차트를 우선 보여드리면은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이런 소재 부분 기업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대량의 이런 수요를 맞췄던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될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도 중국 배터리 응급제 기업의 탑4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17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료가 좀 예전 거여서 현재에도 약70%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타이라이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요게 리포트가 일단 2020년 10월 말에 나왔던 리포트고요. 당시에 박주영 선임연구원이 요 리포트를 쓰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요. 그러면 사실 응급제 하면은 그래 배터리 관련된 것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뭐 이게 응급제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배터리에 이제 4대 소재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이랑 네,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LG화학이랑 CATL에 주로 납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 전에 그 소개했던 광복 리튬은? 광복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원자재를 아, 생산 원자재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보시면 2분기에도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방 수요가 당연히 견조했고, 그다음에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좀 순이익이 좀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아하. 이 흑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흑연화라는 공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 흑연화요. 네, 흑연화하는 공정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보통 이제 응급제 기업들이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타라이도 보시면은 이 여기 생산 제조 비용 비중을 보시면은 이 외주 비용이 지금 19년 기준으로 원가 구조가 절반이네요.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이 흑연화 공정인데 이 부분을 이제 좀 푸타이라이가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정의 이 캐파를 늘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전기차 가격은 계속 하락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배터리 가격도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배터리 네네. 가격이? 그래서 이 소재 기업한테도 이런 단가 하락에 이런 압력이 있는데 네. 푸타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응급제 ASP가
YOY로 약 1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제 사업의 순이익률은 동기간에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 의견을 공정의 내재화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그 이외에 포타이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막이랑 배터리 장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분리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면서 탑라인 성장에 좀 기여를 했고 뭐 배터리 장비도 지금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수요도 계속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전기차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전기차 시장이 일단 워낙 좋으니까 배터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당연히 좋다고 보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하반기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의 MOM 증가세가 지속되는지 네.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네. 최근 한 달간은 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부진 요즘 최근에 그게 뭐 여름 휴가 시즌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미국이 아니라서 근데 약간 그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서 말이죠. 판매량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잘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네. 판매량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좀 급격하게 주가 큰 조정이 있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려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직 커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좀 그 중국에서도 일이 전해질 기업이 최근에 그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로 약 순이익이 6억에서 8억 위안 정도라고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이게 네. YOY로 약 200% 정도, 200에서 300% 정도 증가한 증가할 것이라 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 6억에서 8억 위안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은 이 전해질 기업이 상반기 순이익이 7.8억 위안이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네. 근데 이제 3분기에 한 개 분기에 약 6억에서 8억 정도를 가이던스를 제시한 만큼 3분기에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다른 소재도 같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포타이라이도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향후에도 좀 주가 양호한 주가 흐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저희가 녹음하러 이동하면서 박재영 연구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그 중국 대표 기업들을 좀 한 번에 밸류체인 순서대로 아니면 그 구조대로 한번 엮어서 전반적인 소개 또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 또 최근에 배터리 가지고 사고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잖아요. 이럴 때 또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조만간 우리 박주영 연구원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응급제 대표 기업인 포타이라이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안타스포츠? 네. 네, 안타스포츠도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2분기가 순이 가이던스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네. 홍콩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반기별로 일단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아, 홍콩은 반기 기준인가요? 반기가 이제 의무고 네. 그다음에 기업별로 뭐 이제 자율적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하고 홍콩 기업들 실적 나올 때 보면 반기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완타스포츠는 그래도 분기별로 각 브랜드별 리테일 판매액을 대략적으로 발표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세부 데이터는 이제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타스포츠. 딱 이름 들으면 이제 일단 스포츠, 뭐 의류나 용품 회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처음에 우리 박주영 연구원이 처음 레포트 썼던 게 4월이라서 그때쯤 제가 한번 이것저것 물어본 적이 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우선 가장 유명한 중국 브랜드인 안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약 매출의 약 45% 정도 네.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휠라를 또 중국에서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출의 약 45%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타 브랜드로 이렇게 해서 뭐 코오롱 스포츠나 데상트 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많이 안 돼서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많이 안 알려졌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안타스포츠 최근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우선 브랜드 수익성이 전 부분에서 제고가 됐고 또 아머 스포츠의 적자폭이 감소되면서 순이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거는 별도 회사인가요? 아니면 보유 브랜드인가요? 아머 스포츠 같은 경우 이제 안타 스포츠가 인수를 한 건데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고 해서 네. 그냥 관계사 이익으로 잡히고 매출이나 사업 부분에는 매출단에는 이제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머 스포츠가 그동안 적자를 좀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감소되면서 순이익단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를 우선 좀 보시면은 네. 안타 스포츠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 DTC 모델이라고 해서 직영 매장 비중이랑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판매를 좀 줄이는 거죠. 다이렉트 투 컨슈머 뭐 그런 네네. 용어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는 도매 판매가 약 70% 정도 됐었는데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약 30%까지 감소가 됐고 네. 온라인 판매도 약 30% 그다음에 직영 판매가 약 30% 정도 이렇게 333으로 구조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GPM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아무래도 직영 판매가 늘어나다 보면은 네. 관련 비용들이 그렇죠. 또 증가하다 보여서 영업이익 단에는 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상태구나. 네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신장 모카 사건도 있어서 네. 좀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중국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을 한 건 맞는데 네. 이 수익 단에서 보면은 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판 만큼 남기지 못했다. 남기지 못했다까지는 아닌데 GPM 네. 올랐는데 OPM은 좀 낮아져서 원래 올랐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전체 흐름은 나이키가 가는 방향하고 유사한 것 같네요. 네. 약간 DTC를 계속 강화하면서 도매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가지고 가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프로모션이 브랜드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광고도 직접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힐라 같은 경우에는 네. 매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08억 이하,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약 5% 정도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전년도에 대비해서 프로모션을 좀 줄였고요. 네. 다음에 매장 효율성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장당 영업이익률이 전 상반기 대비해서 약 3% 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네. 수익성이 좀 개선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은 반대로 또 영업이익은 또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이 데상트나 코롱 스포츠가 중국내에서 인지도가 확산이 됐고 다음에 특히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매장 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판매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도 아무래도 영업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좀 개선이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상트도 약간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스포츠 전문 스포츠에 좀 특화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코롱은 또 등산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화 하면서 뭐 매출이 더 단가가 좀 셀 테니까 매출이 네네. 올라간 효과도 좀 있을 거고 재미있는 거는 안타 스포츠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안타랑 필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필라가 매출이 더 크다. 그게 전 조금 신기했어요. 지금 나와 있던 반기 매출만 봐도 필라가 108억 위안이고 안타가 106억 위안이고 또 영업이익도 필라가 더 높아서 사실 이제 국내 투자분들이나 국내에 계신 분들 필라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아니야?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중국에서는 아니겠죠? 네. 근데 뭐 네. 그걸 만약에 많이 그게 알려지면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어렴풋이 들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지금 근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오늘 주가는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를 하면서 네. 투자자들이 좀 실망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그냥 유지를 했군요. 네네. 그래서 전체 리닝이나 필라 같은 경우에 리테일 매출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약 20%, 그다음에 필라는 30% 상승한다고 지금 가이던스를 네.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30% 증가도 사실 엄청 큰 건데 네네. 그걸 더 안 늘렸다고. 어렵다. 그 이외에 또 이제 최근에 중국 내에서 좀 코로나가 계속 산별적으로 네, 그다음에 네. 좀 계속 확산됐다, 그러니까. 다시 또 관리됐다 네, 이런 네,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소비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 그 4월에 발간했던 기업 소개 보고서 보면 그 브랜드 이제 맵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요거. 네네. 연대 이제 안타랑 그다음에 필라 그다음에 데상트 코오롱이라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한 그 아머스포츠 밑에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아. 그래서 안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스 시장을 네. 공략하는 네. 거고 필라랑 나머지 브랜드는 거의 전반적으로 다 프리미엄 전략인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필라는 좀 더 이런 패션 의류 쪽에 좀 더 치중을 한다면 네. 나머지 브랜드는 좀 더 전문성을 좀 더 강조하는 전략을 현재 구사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알고 있는 브랜드는 저 살로몬, 흔히 네.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랑 아토믹, 요거는 이제 겨울 스포츠용 브랜드잖아요. 그 윌슨도 보면은 네, 테니스 용품으로. 아, 테니스 용품이고. 네. 여기 프리코스트?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토하고도. 이건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그러면 현재 중국 시장에서 안타 스포츠가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타랑 그다음에 이런 모든 브랜드 매출을 다 합쳐가지고 네. 지금 최근에 아디다스 중국 사업을 규모를 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안타 그룹 자체에서는 네. 이제 나이키에 이어서 2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 리포트에 볼 때는 3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넘어섰군요.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이제 안타 같은 경우에는 약 9% 정도, 네, 네. 그다음에 휠라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재밌는데 매출은 필라가 훨씬 큰데 아 이건 뭐 그 전 데이터니까 그리고 네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가격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참 대단하네요. 필라라는 브랜드하고 안타라는 브랜드 두 개 브랜드 가지고 중국 내에서 2위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중국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규제잖아요. 근데 네.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좀 더 규제에 좀 더 자유롭고 또 오히려 중국 정부도 더 이런 스포츠 산업을 키우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런 중국 애국 브랜드 애국 소비 관련해서 좀 더 이게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크겠다. 안타뿐만 아니라 리닝도 네, 계속 네.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저는 안타 스포츠도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닝이라는 것도 지금 안타 스포츠가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 리닝은 경쟁사입니다. 안타의 경쟁사. 그 네. 아머를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스포츠 관련 또 패션 브랜드들도 아마 이게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조금씩 지금 아름 이거 지식을 쌓아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종성 연구원이 두 개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푸타이라이하고 안타스포츠 꾸준히 좀 살펴봤으면 하는 기업으로 보이고요. 3분기 또 이게 반기 기준이라고 하니까 일단 3분기 지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니면 내년 초에 하반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야 워낙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쭉 간다고 보고 안타스포츠는 나이키를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더 자리를 잡는지 한번 쭉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준선 연구원과 함께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 하나 그리고 경기소비재 기업 하나 두 개 기업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벌써 8월 말이라서 9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다음 달 9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